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이 가장 저는 좀 눈에 많이 띄네요. 1200원을 넘어서 1219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오히려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살짝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오늘은 7867억 원. 이거 선물이 아닙니다. 현물 쪽에서의 매도고요.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로 보게 된다면 대형주의 집중적인 매도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으니 지수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 쪽을 보게 되면 특히 심천종합지수는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뭐 이런 거 거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부터는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과 김세현 연구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악재가 다 반영이, 그러니까 악재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어요. 팀장님. 좀 확산 속도도 너무 빠르고. 예. 일단은 지금 이게 코로나 이슈 하나 가지고 지수가 4% 가까이 그렇죠. 급락을 할 네. 요인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면 다른 이유들은 뭐 없었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중국 증시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거는 5G, 광대역 통신 이런 것들이 6% 7%씩 기술주, 심천. 예, 예. 6% 7%씩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뭐 애플이나 샤오미, 하웨이 관련주들이 뭐 한 3에서 4% 정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 정책이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중국이 이렇게 튀면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을 줘야 네. 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만들었던 파는 사람이 많은 거죠. 특히 외국인 7천억 넘게 팔았는데 전기전자 업종에 5천억 넘게 그게 대부분 다 반도체 관련주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좀 돌이켜보면, 미국, 나스닥이 한 2% 가까이 급락을 하고, 다른 것들 다 빠졌어요. 근데, 내용을 잘 보면, 대형 기술주, 반도체, 소프트웨어, 빼고는 별로 안 빠졌어요. 오히려 반등주고. 많이 오른 종목들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 이거는, 지수가 조정을 보이거나, 또는, 그 기업이 이게 크게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 요인들에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도 부진한 상황에서 이번 일 때문에 내수까지도 부진해 버렸잖아요. 이 공포감을 불러온다고 점차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는 기저에 깔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에서 발표한 질본에서 발표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207명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검사 중인 사람들도 2700명 정도 증가를 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됐던 내용. 그러니까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은 결국은 독감 같은 경우도 금방 걸리잖아요. 그런 식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건 예견돼 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각 지역별로 다 있지만 대부분 일부 종교단체에 의한 결과죠. 75%가 지금 대구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이 75%를 네. 빼고 나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냐?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아니라 공포감이 확산된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마트라든지 영화관 같은 데는 당연히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수가 완전히 죽었고 우리나라 내수 같은 경우는 중국인 유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수는 완전히 죽었지. 그다음에 중국의 공장이 멈추면서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했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에 위축이 됐고
좋은 내용이 없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세가 G20에서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예, 올해 안에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부과하겠다라는 게. 근데 이거는 디지털세 하나로만 해석되기보다는 그동안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를 이끌어왔었던 신산업들,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대형 기술주들의 그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 그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어제 주말에 이제 네바다 민주당 경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래 이 네바다 지역이 히스패닉계가 좀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조 바이든이 좀 1등을 계속 달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주춤했는데 버니 샌더스가 40% 압도적으로 1등이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여기서도 만약에 버니 샌더스가 1등이고 3월 3일 날 슈퍼와일에서 1등으로 확연히 들었으면 버니 샌더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법인세 인상. 네.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하면서 2018년도, 19년도 주식시장 끌어올렸다라면 네.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문제를 좀 삼겠다는 거. 그다음에 IT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죠. 그거는 그 가뜩이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미국 증시에 특히 IT 기업들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미증시가 빠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주변 여건들에 의해서 매물이 매물을 불러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도 같이 빠져야 하잖아요. 그죠? 대만도 같이 빠지고 다른 나라도 같이 빠져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네. 우리나라는 IT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들이 그동안 상승폭이 확대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좀 많이 밀려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려하는 이슈를 한꺼번에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IT 쪽에 시총이 비중이 높다라는 점과 또 하나 지금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그 부분 두 가지가 모두 시장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팀장님, 그거는 잠시 얘기 나눠볼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8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638선 동시효과 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요? 민감한 그 지수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동시효과 상에서 코스피는 3.8%, 4%에 가까운 지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